바로 연락하시고 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예. 털리려고 원망 안 해요. 예. 그럼 제가 털어도 돼요? 예? 강냉이 털리고 싶습니까? 네? 아니 가자, 이분이 가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뭘 좀 강냉이를. 어 예. 일단 가. 예. 가는 김에 천양이 집 좀 보고 와야겠다. 아 근데 무슨 소말리아의 해적단 같다. 2층에다가 아, 나무 좀 넣어. 톰슨이랑 AK 날라갔다. 예. 결국. 그래? 왜? 우리가 우리 집에 원래 있던 톰슨이랑 AK 한번 한 대를 쓰다 날라간 거잖아. 왜 날라갔지? 왜 날라갔지? 누가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불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없어진 거지. 한 개 날라가지 않았어? 그래 한 개는 땅에 없어져도 다시 주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닥에 한 개는 땅바닥에 파고 들어갔어. 아 디그다처럼. 한 개는 어디야? 야 우리 있었어. 집이 진짜 뭔가 구조가 안 좋은가 봐. 맞아. 바닥에다 두면 땅이 바닥으로 아이템이 묻혀. 저기는 수맥이 흐르는 게 분명해. 우리 상자 많이 만들어서 교환할 때도 그 상자 안에 넣어놓고 하자. 그래. 아, 오케이. 그게 제일 좋아 사실. 지금 집안에 큰 상자 몇 개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 야 2층 우리 거래장으로 무슨 뭐 카지노 무슨 뭐 숨기는 거 같네. 그자 원래 정문은 목욕탕인데 들어가면은 도박장이잖아. 뭐 그런 것처럼. 야 우리는 그 2층에 거래장 만들어요. 알았지? 네. 거기다가 그거 큰 상자도 가지고 거기서 아이템 교환하는 걸로. 시트 메탈도 오케이. 하나 만들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시트 메탈도가요? 네. 예, 예, 저희 지금 정문 하나 날아가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 날아갔어요. 이중창에서 이중문이었는데 하나 날아갔어요. 그 철조가 그 계속 불로 끓고 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예, 네, 금방 돼요. 화이팅. 어차피 그 도어락은 그 안에 창고에. 아니 그리고 내가 사망이나 나랑 태물 많이 모르잖아, 형. 어. 형을 내가 데리고 가는 이유 알지? 형이 바싹바싹 긁어. 다 필요한 것들 알았지? 괜히 시청자 괜히 시청자분들 천양이 집 지금 개 털러가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맞아. 입 싹 닫어. 알았지? 다 가지고 온 범이다. 아니 지금 다리님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블랙해. 아 다리니님은 다리님 내 방송 시청자야. 괜찮아. 천양이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천양이는 내 방송 안 보고 있잖아. 못 보지. 자기 방송 보면서 어떻게 내 방송을 보겠어요. 맞아. 몰라. 아니야. 우리가 실수로 마이크 버튼 안 누르는 이상 그런 형, 일 없어. 근데 아크 때 기억나? 우리 가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아 러스트는 그러진 않을 거야. 1일차잖아. 아니야 내가 어제 지로님 가졌어. 아, 너는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야 이거? 침낭이야? 군용 침낭이야? 야 저 사람 있는데? 통나무 집에 사람이 앉아서 화살 들고 있어. 귀엽네. 어디? 아 막하고 지나갔어 우리. 벙커 아니야 저거? 개웃기네. 그렇게 가난한 데도 있어야지 좀 우리가 좀 부유해지지. 맞아. 개미처럼 살 수는 없잖아. 개미들이 있는 데에서. 여기 산장이 있네. 아 여기야 설마? 아니야. 천양이 집 이렇게 허접하진 않을 테고. 자 거의 와. 아 위에 있네. 위에 빨갛게. 형 그리고 보고 맞다. 좀 디자인 감각 좀 늘려요. 메로나 좀 그만 짓고 맨날. 지금 무조건 메로나야. 뭔 디자인? 우리 이번 주 디자인 감각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저는 창심함의 별점 너무 5점도... 디자인을 지어가지고 우리 공격당했나봐. 그런가봐. 우리 집이 좀 가까이서는 좀 병맛인데 멀리서 보면 좀 멋있잖아. 기하학적 모형의 간지랄까? 지붕을 막 덥게 지내놔가지고 막. 그거 내가 다 수정했어. 아 그랬어? 뭐 저거야? 야? 오른쪽 보시면은 네 저희가 농사 지어놓은 집이에요. 네, 일본인이 네, 털면 다시 넣어놓고 털면 다시 넣어놓고 싶어 소리 듣는데? 네 노답입니다. 싶어 소리 안 듣는다. 아 저기는 일본인 건데 일본인이 털면 저기다 또 태물 또 모아둔대 저기 그러면 또 털러 간대. 장난 아니네. 그 자기 농장이라 그러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농장이네. 일본 농장인데 일본인의 농사 사육하네. 일본인 사육하네. 일제 감정기 때 복수를 지금 하는 건가? 아 우리가 방송을 안 할 때 이게 집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어제 약간 저기요? 뭐야 저 사람 뭐야 저기 사람? 우리 아직 1일차기 때문에 좀 아 이 집이야? 맞네 이 집이네. 와 제가 여기 휴무 때 와가지고 파밍만 하고 나갈게요. 이야 전에 아 좀 그래주시면 고맙긴 한데 고맙다. 아무튼 뭐 근데 이번 휴무는 토요일이라 사람이 좀 붐빌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거의 그 전까지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그냥 아버님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지. 와, 뭐. 이거는 왜 근데 약간 지어놓은 거지? 형 여기 돌 천 개 있다 기억해놔라. 아 이게 돌 천 개 있냐? 아 오케이. 이건 뭐야? 형 들어가서 야 여기서 바보처럼 또 여기 뷔페 오면 제일 바보가 뭐냐? 컵라면 먹고 이러지 마라. 고기로 가득 채워가라. 알겠어. 어 담담담담담 문 다 열어두세요. 어. 저 마모님만 관광 한번 도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현 같이 일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와 이거 탑이야? 와 여기 무슨 안에 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네. 어, 못 올라가네? 근데 아 못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대? 어? 얘네들 집 장난 아니야. 뭐 C4K 아니 C4랜다 철벽 완전 저 쩔어. 우리는 못 들어갔어. 와 얘네 막 정리까지 했는데 무기 막 광석 기타 재료 이런 거. 그게 돌집이에요. 그게 돌집이에요. 아 뭐야? 아저 형네는 못 들어갔어? 아니 그리고 마무님은 여기서 가져가실 건 없고 거기 정문에 가시면 돌 8천 개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그거. 아 이거였어? 훔친 거 이거였어? 와 이거 화로야 대형 화로 이게? 조금만 더 주면 안 됩니까? 마무님 그 파이프 샷건 안 가줄 게 나아요. 조용히 해 몰라 나 뭘 몰라. 뭐 네네 네.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아 예. 야 얘는 천양방도 만들어놨어. 무슨 사장이야. 거의 왕이네. 와 씨 왕국을 만들어놓고 사네 얘는. 야 우리는 지금 4인가. 야 방송 보고 있어? 아 우리도 저런 노예가 필요하다니까? 맞아 우리 너무 작아 인원이. 그래 우리 너무 작아 인원이 진짜. 아 근데 인원 많으면 심노잼이야. 네, 근데 솔직히 저 화장실 급한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인원 많으면 심노잼이야. 인원 많으면 심노잼이야. 받으면 재밌는데. 심노잼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어, 이게 반복될 수도 있어 형. 일단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은 그냥 있어. 오늘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지금. 와 형 여기 거의 뭐 포탑을 세워놨는데? 나가세요. 대형 불편인가? 예. 네. 안에 들어왔어? 일로 와보세요. 이거 저기 일로 와보세요 한번. 여기 저기 앞에 보시면은 또 예. 한국인 큰 세력이 예. 하나 있어. 가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고 가세요. 인사 한번 올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 개소리 하지 마실래요? 그 개소리 하지 마실래요? 저희 간다고 전해주세요. 나가자 야 나가. 근데 이거 방 한 칸씩 만들어 놓은 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C4로 부순 다음에 여기가 그 큰 세력이야? 그러니까 또 들어가려는 걸 또 막는 거지. 계속 문에다 C4를 장착하잖아. 이해돼? 아니 집 밖에 한 칸짜리 집 있잖아. 그건 모르겠네. 왜 저렇게 저런 거지? 물어봐봐 사마라. 한 칸짜리 방 저거 포탑이야. 내가 방금 봤어. 아 포탑이야? 어 사다리 올라가는 곳이 있더라고. 와 집 개쩌네. 철포탑이더라. 와 이거 뭐야 비 받는 거야? 물 받는 거야? 맞아? 야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 쩌네 가면 돼 형. 그냥 왔던 길 돌아가면 돼. 어 형 오늘 이번 수화가 어땠어? 일단 가자. 없어. 어 없어? 집 밖으로 나와봐 다. 아 나와있어 너만 오면 돼. 어 형만 오면 돼. 야 여긴 정문이 어디냐? 형 갇혔어. 정문 안 열어주면 못 나오잖아. 정문이 어디야 씨. 형 가자 그냥 저 사람 버리자. 따라와. 큰 세력이 여기저기 약탈하고 다니는데 한국인이면 살려줄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좀 좋은 세력이네. 아니 이거는 뭐 이건 이분하고 다 도안으로 만드는 건가? 빨리 나와서 마무나. 형 나가 나 가고 있어. 오케이. 가자. 잘 봤다고 전해줘. 거기 앞에 상자에 돌 챙기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돌 챙기고 왔어? 네 안녕히 계세요. 어, 돌 없대? 철광석 있던데? 철광석밖에 없던데? 몰라 그거라도 갖고 가자. 어. 그 가서 녹여 가서 녹이고. 어. 그것도 돌이니까. 오케이. 녹여서 있는 걸 뺏었어야 어. 되는데. 일단 걸리기 전에 가자고. 뭐 갖고 왔어? 나. 나. 12 게이지 산탄이랑. 아. 그 12 게이지 슬러그탄이랑 그리고 파이프 샷건 들고 왔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일단 샷건 사람들 총 날라왔어 우리한테. 뭐야 어디야 누가 몰라 저 뭐야 천양이족이야? 네 천양님. 아니 그 말고 여기 사람 한 명 있는데 저기 사람?
쟤 입으로 겁주려고. 아 입으로 겁주는 거야 저거? 야 아니 일로 와봐. 너 여기 있어? 어, 어디 있어? 형은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언덕에. 좀 횃불 들게. 횃불인데도 봐봐. 아니야 여기 일로 와. 여기 밑에 일로 와봐. 저기 왼쪽 밑에 저기 그 섬 같은 거 보이지? 어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어 그래서 뭐 잡자고? 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연합돼서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거야. 이거 시체인데 여기? 시체 아니야? 오 나무도 알았어. 치치치치치치치. 그 다리리님, 다리리님은 어떻게 재방송 시청자세요? 천양이 방송 시청자세요? 빨리 고르세요. 형 쟤 개잖아 우리 지구네. 채팅에. 어 맞아. 샤이 나쁠. 어디 여기 사람 있었는데? 줄? 있네. 뒤 안에 있는데? 아! 아야! 뒤 안에서 나 쐈어. 내가 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둘 다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사망하죠. 뒤에서 쐈어. 거기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초반에 있다를 거야? 아니 내가 쐈다니까 내가? 어 뭐야 있네. 있어. 스파이 사람 한 명 있기다니까. 그래? 아 여기서 사시는 거야?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아 놀래라. 아 저희 집 털렸어요. 아 집이 털리셨대. 아 안녕하세요. 아 집이 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시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나무집 짓고 사시는구나. 나무 안에서. 아 난 갑자기 누가 사람 있길래. 가자. 가자. 이리 와. 죄송한데 저희도 살려드릴 여력이 없어요. 저희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냥. 아. 왜? 뭐래? 그냥 안 죽이지만 말아달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야 씨 얼마나 저렇게 당했으면은 진짜 마음가짐이 저렇게 됐냐. 살림만 달래. 급. 진짜. 저 사람 아까 그 사람이잖아. 우리 19번 근처에서 말하던 사람. 석궁 주신 분이야 저분. 그래? 석궁 주신 분이잖아. 그래. 그래서 주실 때는 안 털리셨었는데 그 집에 돌아오시니까 운수 좋은 날 되셨나 보다. 이 집이 그 집이라며. 아 그래? 아우 여기 시원하게 털리셨네. 아우. 야 여기 뭐 그 저기 그 모델하우스 아니냐 여기? 아이고야. 사람들 다 들어와서 이거 방보라고. 이거 이거 이 집 사시겠어요? 이러면서 이거 방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형 여기 철강도 천 개 있다. 가까 튀어. 광석? 광석 필요 없어. 윤곽 유황광석 필요 없어. 있으면 일단 갖고 튀어. 일단 유황광석 필요해요. 탄마들도 필요한데. 아 그래. 다 갖고 튀어. 있는 거 열쇠는 뭐야 열쇠? 안 돼 우리가? 열쇠는 뭐야 열쇠? 야 목탄 필요해. 목탄 들고 와. 목탄 들고 와. 오케이. 형 근데 우리가 이 집으로 옮기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알겠어. 야. 그거 아니잖아. 야 우리가 지금 40평짜리 집을 샀는데 10평짜리 집은 이사 갖고 싶겠니 지금? 여기는 터도 안 좋고 야 교통도 안 좋고. 형 아무리 여기가 10평이라 하지만 40평짜리 내전구역에 내전지역에 40평 우린 서울 강남 노른자야.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니야 저기 가자 집이야. 시리아 한복판이지. 시리아 한복판. 시리아 한복판이야 저기. 원래 서울의 전쟁터는 강남이야. 재개발구역. 레알 재개발 구역에 우리는 진짜 그 진짜 대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 강남 땅부자들이 돈 들고 찾아온 거야 우리 동네. 돈으로 다 처바르고 있어 우리 집.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다음에 그러면 노비 한 3명 정도 두면 될까? 형? 그런 편한. 그 정도면 되겠어? 많으면 많아서 좋아. 게임상으로는 좋지만 여러분 오늘 방종할 때 러스트 저희 좀 노비 좀 모집하겠습니다. 집 누구예요? 집에 누구예요?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멀었는데? 사람 있어요 거기? 또? 이 밤에 찾아오고 있는데 불 켰어요 지금. 불 켰다? 우리 불 꺼봐. 오케이. 가자. 뒤치기 하자 저것들. 나 모르니까 활 들어야겠다. 나 일단 마체테 든다. 담담담담담담. 형들 몸 검은색이라서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나는 그거 감막 켜놔가지고 다 보이는데. 나도 보여. 자 사망이 느리다. 사망이 저 뒤에 있어. 빨리 와 사망아. 사망 여기. 아 봐봐 여기. 아 여기구나. 아 가자. 보인다 됐다. 난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가 멤버를 많이 안 늘리려는 게 내가 멤버 많으면은 방송을 잘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 맞다. 늙어서. 나는 구멍이나 천양이에 참 부러워. 그게 안 되거든. 나는. 근데 한한한
한 부대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같은 느낌이야. 남자셋 여자셋도 세트가 있어야 가지. 우리 세트 있잖아. 시리아 한 주만. 뭐 알바생들만 모집해 놓고 무슨 야 무슨 롯데리아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걸 그런 방송 난 못 하겠어. 자. 나 저기 50이다. 다화가 다화가 지금 2-3방 넘어온대. 남자셋 남자셋이네. 여자 한 명도 없네. 아. 불러줘요? 칙칙함의 극치를 달린다. 공대 코미디. 아니야, 근데 불러주면 마부님이 싫어해. 네? 뭐를요? 뭘요? 자기 위주가 아니라서 싫어해 마부님. 뭘 아, 불러? 아. 여자. 아 여자? 여자? 저기 있다 우리 집. 야 우리 집 무슨 페어 같아 페어. 그니까. 네, 뭐 저희는 여자 불러도 막 아껴줄 것 같죠? 여기랑 똑같이 까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여자분들 부르면은 BJ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다 빨려 우리 마군이 다 빨려 야 지금도야 안녕하세요. 지금도 힘들어. 봐봐 구리코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집 안에 있어요? 내가 집 지키라 했거든. 근처 맞춰. 그게 아니라 근처에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쏠게. 지금 뭐 근처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어 렉 걸린다. 어, 형 킥당했는데? 어? 형 킥킹당 뭐지? 어 맞네? 조합은 킥당했는데? 왜? 핑200 넘어서 핑200 어? 넘어서 킥당했는데? 어, 어제 자기가 그 어떻게 핑이 200이 넘을 수 있냐 물어보더니 해답 찾으셨네요. 아니 왜 이래? 나 못 들어가 나 그러면? 아니? 아니 다시 접속하면 돼요. 어 안 움직이는데? 껐다가 새로. 아 오케이. 아, 잠깐 마무리 시체 털어야지. 아니 빨리. 기다려봐 나 금방 들어가니까. 아 마무리 시체 털어야겠다. 어, 빨리 털자. 빨리 털고 빨리 지워야 돼. 인간 쓰레기들이야. 지금 근처 누구예요? 지금 근처요? 저기 오긴 왔어요. 누구세요? 석궁? 나. 아 깜짝 아, 나 오줌 지릴 뻔했어. 아, 나 서버에서 나 밴 당한 줄 알았네. 깜놀했네. 어, 넘어갔다. 오케이, 털어. 팔이랑 총이랑. 야, 늑대도 대가리도 털어. 아, 내 거 할래, 늑대 머리. 아, 늑대 머리 내 할래. 아, 진짜. 나 신발 가져가야지. 진짜 리얼. 아, 신발. 식토콩 내. 야이 쓰레기들아. 야 총알하고 다 챙겨. 어, 야 그래. 가서 내 아이템 하나도 없는 순간 나 집 부숴버릴 거야. 나 C4가 뭐야? 나 그냥 총 난사해버릴 거야. 다 싸 죽여버릴 거야. 응해. 가자. 루님. 네. 일단은 철문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저거 파밍 지역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형 됐어. 다 털었다. 어, 가자 빨리 창고 빨리 무지개 넣어놓자. 오케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을 때 형도 튕겼어. 나이스! 튕기셨어요? 쳐졌다. 수고하셨어요. 쳐졌다. I am Sword Master. 아싸. 나의 컴퓨터 성능을 이길 순 없을 것이요. 다 제 겁니다. 서버. 와 연세 뭐야? 다녀야겠다. 쳐졌다. 야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 뭐라고요? 덤덤덤덤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여성 비하하신 겁니까? 차별 발언 아닙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 예? 오늘 아 다음부터 레드벨벳. 아 지금 핑200 넘는 사람들 전부 다 튕기고 있대. 지금 나 말고도 우리 전부 다 튕긴 거야. 나 안 튕겼어? 그러면은 시체들 많다라는 건데 밖에. 걱정 마 내가 다 먹었으니까. 아 로스트님은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있었어 내가 봤어. 아 우리 멤버를 누굴 뽑아야 되나. 뽑을 사람 있어야 뽑지. 봐야 되나. 20 어? 그 다른 데도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소린데. 붙잡아 먹었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겠다. 안 가야겠다. 나 빨리 창고에 다 넣어놔 우리 거. 아, 미안. 내가 들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2층에 빨리 2층 창고에 빨리 다 넣어놔. 나왔다. 형이 먹고 가려고? 아니, 와 진짜 쓰레기들이다. 야 화살도 한 개 안 남겨 두고 가네. 어? 인용으로 만족해. 불 켜고. 아니 여보세요.
예예 여기 계시네 그냥 여기 잠깐. 계셔 어, 여기 계셔 나 왜 빨라 먹고 있냐 그 돌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아이템 만드시고 난 귀찮으니까 나 중요한 것만 빼가야지 어 중요한 거 내가 다 뺐어? 형 석궁 먹으라 석궁 야 양아치들아 쟤 누가 할 소리인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쓰레기들아. 진짜 사실상 아니, 돌은 남겨둘게 내가 돌은 어. 일어나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화면이 배경으로 바뀌어서 놀라셨죠?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엔딩을 찍지 않고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엔딩을 따로 찍으려고 잠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을 누가 털었습니다. 진짜 아휴 자 지금 침낭이 지금 부활이 안되고 저희 지금 집이 완전히 침낭도 지금 다 파괴됐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희 집에서 지금 살려고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테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엔딩 찍으러 왔다가 저희 집이 지금 다 부서져서 일단은 저희 지금 멤버들은 다 지금 자러 갔고요 저만 따로 엔딩 찍으러 왔는데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깔끔하지 못한 엔딩 죄송하고요. 당분간 러스트는 좀 이게 좀 많은 더 멤버를 뽑아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시청자들을 많이 뽑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혹한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아크만큼 정말 재미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아 답답하다 막 아 한숨 나온다 이제 그만 좀 죽여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많이 당하고 살 수 있는데 정말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로 대장기 프로젝트로 한 200화까지 찍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또 러스트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